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찬찬이라고 하고요.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언어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자기계발적 그런 글을 쓰고 또 감성 글을 씁니다. 주로 글을 쓸 때는 미얀마 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얀마어로 쓰고 그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또 한국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도 번역해서 쓰기도 하고 지금 새로운 책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책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로는 미얀마어로 쓰고 다른 페이지에는 한국어로 아예 번역을 해서 쓴 책입니다.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미얀마어 같은 경우에는 문어 그리고 구어가 확실히 이게 차이가 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로 얘기를 할 때와 똑같은 말을 글로 구성을 할 때는 문법부터 단어부터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어떤 글을 썼을 때 제가 그 글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그 깊은 의미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혹여나 조금 가벼운 글을 썼지만 문어로 번역을 할 경우에는 좀더 많이 어렵게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해서 고려해야 되는 점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자 언어권이라는 특징이 있고 미얀마어는 한자 언어권이 전혀 아닌 언어이기 때문에 한자 같은 경우에는 축약이 가능한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의식 이런 단어들, 문화권 이런 단어들 미얀마어로 번역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죠. 미얀마어에는 미의식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고 싶을 때그 문장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축약성을 어떻게 좀더 원활하게 번역을 할지 그런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온 시스레이포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한국어로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일기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을 하나 썼는데 한국 사람 대상으로 캄보디아어를 배울 수 있는 교재책을 썼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글쓸때 한국에 뭐 11년 차 되었지만 아직도 한글을 쓰다가 이 표현이 맞나? 그런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모국어를 쓸때 아무래도 모국어니까 이 표현이 부자연스럽다 아니면 이 표현이 자연스럽다 그런 거 확실히 알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에바라고 합니다. 저는 글을 많이 쓴다기보다는 제가 보기 위한 글을 쓰거든요. 보통 쓸 때는 한국어로 쓸 때가 많은데 러시아어로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한국어로는 좀더 길게 쓰는 편이고 러시아어로는 좀더 짧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워낙 러시아어 자체가 단어가 길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주로 뭐 글의 주제나 이런 건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제가 그림 보는 거를 좋아해서 뭐그 그림을 보다가 뭔가 생각이 떠오르면 그 그림 밑에다가 써놓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그냥 일상생활에 느낀 점들, 뭔가 주변의 외부 환경에 대해서 든 생각, 이런 걸 위주로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얀마인이 느끼는 한국어라는 언어에서 음식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 그 표현들이 어떻게 미얀마어와 다른지 그 이야기를 했고, 미얀마 사람으로서의 한국 음식에 대한 느끼는 매력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아름다운 한국인과 음식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국인들과 좀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미얀마의 음식 문화에는 이런 상황에 딱 좋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먹으면 친척이 된다는 미얀마의 전통 음식. 그런 이유로 미얀마의 모든 행사와 잔치에 없어서는 안될 정도로 등장하는 음식. 바로 라팟이 있습니다. 라팟은
찻잎인데 한국에서 깻잎을 먹듯이 찻잎을 기름과 소금 등에 절여 보관을 하고 그것을 볶은 콩과 양배추, 토마토 등의 야채와 함께 무침을 해서 먹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음식도 깔맞춤하는 민족은 지구상에서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한국인들의 미의식을 자랑하는데 한국 음식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피앙 아사다고랑 양사비 사례 루묘소라 디그바보마 시드라우샤비메 코리아 루묘리의 알라빠고 칸사라데 아누피냐사이고 뼈다니리 아테마 코리아 아사사가 다간나 빠윈니바레 그 한자어의 축약성이 한국어 단어의 특징이 되기도 한데 미얀마어에서는 미의식 이런 단어들이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문장에서도 제가 번역을 할 때도 미의식이라는 단어를 아름다움을 느끼는 예술적 마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굉장히 좀 더 해석이 길어지고 마음에 딱 듣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만 표현을 해야지 가능한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예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미얀마의 전통 음식인 라팟이라는 음식인데 라팟. 여기가 보이는 부분이 바로 그 찻잎 라팟 그리고 보통은 이 라팟이랑 옆에 있는 게 이게 볶은 콩 그리고 옆에는 양배추 토마토 그러니까 야채류 가운데가 건새우인데 이거를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먹을 때는 아예 무침을 해서 비벼서 밥이랑 같이 먹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TV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간식처럼 먹을 때도 있고 근데 어떤 행사가 있거나 잔치가 있을 때는 이런 형태로만 조금씩만 이렇게 조금 격식을 차리면서 그렇게 먹는 경우여서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먹으면 친척이 된다는 미얀마의 속담이 있어서 우리는 오늘부터 친척 뭔가 양배추나 이런 걸 좀 더 크게 썰면 술안주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다음에 우리 따로 좀 더 친척이 좀 더 친척이 더 직계로 가까워지면 네네. 제가 쓴 글은요 캄보디아의 식문화와 전통 음식에 대한 글인데요. 한국에서는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또 캄보디아 문화, 음식에 대한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캄보디아에 대한 뭐 음식 그런 거, 식문화 그런 거 알리고 싶어서 글을 썼습니다. 네. 네. 내가 캄보디아에서 즐겨 먹던 음식은 캄보디아 치킨 커리 누들이다. 캄보디아 음식은 매운 국물 음식이 거의 없지만 치킨 커리 누들 그나마 캄보디아에서 매운 음식이다. 한국 닭도리탕만큼 맵고 맛도 비슷해서 한국에서 사는 동안 닭도리탕을 자주 먹게 되는 것 같다. 칼칼하면서 코코넛 밀크의 고소함도 있어서 정말 맛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맛만큼 맛있지 않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 이 음식이 그리울 때마다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한다. 위에 만칭한 놀 마홉 날 마다이 키움 토어 아우 누떼 본다이 늑베나 날 키움 늑 마홉 니 마동 마동 베클락 키움 토어 위에 냠 늑떼 캄보디아 음식은 여러 종류의 과일을 이용해 음식을 만들고 한 끼의 음식 섭취하는 양이 한국 사람에 비해 많이 적으며 반찬의 종류가 많지 않다. 마호크마에 브라우 플라이처 지지란 프로페트 삼라프 마호프 하이 파리만 아하 달게 도둘띠엔 크농 물벨 그 뜻징 파리만 달 존짓 고래 도둘띠엔 미양 띠엣 마호프 크림 크러 거 만미엔 지란 프로페트 다이
제가 번역한 문장에서는 그립다, 여기 이 음식이 그리울 때마다 한국에서는 뭐 그립다, 보고 싶다 그런 거는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한 단어만 똑같이 써요. 피뇽 늑냥, 당신을 보고 싶다 이렇게. 네, 그냥 나는 보고 싶다 당신을 이렇게 네, 이런 순서거든요. 네. 감자 들어가. 아 진짜? 근데 이게 거의 녹아가지고 그래서 잘 안 보이긴 한데 감자, 양파, 고구마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치킨. 닭고기. 이거 약간 비빔면처럼 비벼서 야채랑 같이 드시면 대박이다. 이미 먹고 있어요. 그냥 좀 일상 속에서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거에 대한 진짜 상세한 글을 써보고 싶어서 딱 이제 지금 맞는 그 주제가 있어서 가져온 글이거든요. 음식이랑 관련된 게 딱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뭐 러시아인들이 먹는 방식으로 네, 제가 먹는 걸 쓴 거라서 제가 비행기에서 러시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기내식을 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직 음료를 나눠주는 시간이 아니므로 모닝빵에 천천히 버터를 바르기 시작한다. 시간이 넉넉해서 버터를 골고루 일정하게 펴바를 수 있다. 빵으로 버터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펴바르고 또 확인하기를 몇 번 거듭하니 이제 제대로 발린 것 같다. 어느 정도 커피가 식었을 때 비로소 내가 가장 기다려온 커피와 모닝빵 시식 시간이 다가온다. 우선 알고 보니 가염버터였던 버터를 바른 모닝빵을 크지도 그렇다고 작지도 않게 베어문다. 조금 짭조름하고 담백한 맛이 입안에 퍼진다. 이걸 러시아어로 하면 Наслаждаешься приятным мягким вкусом булочки с маслом с легкой ноткой соли в конце. 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제가 낭독했던 부분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인데 신기하게도 행복한 그 순간을 되새기는 시간마저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어 잠시 모든 동작을 멈추고 이 찰나를 기억에 새긴다. 이걸 러시아어로 하면 Как ни странно, даже само 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в уме того мимолетного блаженства придавало ощущение такого счастья, что я решила приостановить все свои движения и запечатлеть в своей памяти это мгновение. 우선 한국어 맛 표현 자체가 러시아어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긴 해요. 뭐 고소하다, 뭐 담백하다. 좀 짭조름하다, 뭐 무슨 달달하다, 달콤하다, 시큼하다, 새큼하다 뭐 이게 다 조금씩 다른데 이걸 사실 러시아어로 어떻게 딱딱 떨어지는 단어들이 동등하게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때 느꼈던 저의 그런 감정이나 그 느낌을 살려서 최대한 다른 뭐 형용사들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해보려고 했고 그리고 또 입안에 퍼진다라는 이 표현도 사실 한국인이 들었을 때는 그치 그 맛이 입 안에서 이렇게 퍼진다라는 거지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데 러시아인이 똑같은 그 동사와 명사를 가지고 와서 들었을 때는 뭔가 되게 어색한 문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약간 뭐 음미한다 이런 단어로 좀 단어를 바꿔서 그 대신 의미는 살리되 단어는 좀 바꿔서 번역을 했었고요. 저는 진짜 간단하게 보통 뭐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아침으로 그냥 빨리 먹고
학교 가거나 뭐 출근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모닝빵에 그냥 버터를 원하는 만큼 발라가지고 뭐 이거 밑에 거나 위에 거나 상관없어요. 그래서 발라서 원래는 그냥 먹어도 되고 햄이나 뭐 치즈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올려서 저희는 보통 러시아에서 이렇게 닫고 먹지 않고 오픈형으로 먹어요 많이. 네, 그래서 이런 걸 무지르브로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빵에 뭔가 올려서 먹는 거 그 자체를 무지르브로드라고 합니다. 외래어인 것 같아요. 한국어와 미얀마어가 구조적으로 많이 비슷하다는 그 말을 아까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두 언어가 억양이 많이 비슷한 두 언어여서 엄마가 이렇게도 아메가 이렇게 말을 해서 어려운 점은 없지만 또 하나 차이 나는 게 한국어는 성조가 없는 언어인데 반해서 미얀마어는 삼성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어를 읽을 때는 좀 더 일정한 목소리와 그 톤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미얀마어로는 꿈의 높낮이가 계속 있어서 유연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어는 성조가 없어요. 아까 미얀마어가 있다는데 저희는 한국어처럼 그런 게 없으니까 말할 때는 덜 힘든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보다. 사실 러시아는 그런 시를 외우거나 아니면 어떤 소설책의 한 부분을 외워서 이렇게 발표하는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문학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발표를 할 때 그냥 진짜 영혼 없이 그냥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산은 산이요 막 이런 식으로 감정을 실어서 예, 발표를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점수가 보니까 문학 시간에 이렇게 좀 말을 할 때 영혼을 실어서 하는 그런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사실 한국어를 차라리 읽을 때는 그런 부담이 없다 보니까 아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좀 더 차분하고 좀 나긋나긋하게 읽으면 차라리 한국어는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그래 뭐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다 이렇게 듣는데 한국어는 뭐 오히려 아 조금 짭조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읽으면 얘 왜 이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어는 그래도 이 문장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디에 강조를 해야 되고 어디를 좀 더 약하게 읽어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해가면서 낭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사실 저도 이제 통역을 하면서 그 발화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그 사람의 목소리나 그런 속도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어도 한국어랑 어순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 동시통역을 할 때 특히 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기억을 해야 되기도 하고 서술어가 워낙 한국어는 맨 끝에 있으니까 제가 쓰는 글을 미얀마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해서 읽고 그렇게 서로 공감을 했는데 오늘 이 기회가 저한테는 처음인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한국인과 한국어와 뭐 한국의 그 어떤 특정한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감정과 마음을 처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여서 정말로 기분도 좋고 설레기도 하고 뭔가 뿌듯함을 느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한국어, 캄보디아어에 대한 차이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도 뭔가 제가 이 기회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한국어랑 캄보디아어 어떻게 뭐가 관련 있는지 뭐가 차이 있는지 좀 많은 생각들 하고 글을 한번 써봤으면 한 마음입니다. 한국어에 인연을 했던 이유 중 하나가 한국어가 마음에 들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문학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 분들과 한국어가 가지는 그런 특징이나 그런 걸
다른 언어와의 비교, 뭐 다른 언어에서 뭐 문학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나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걸 사실 뭐 이야기해볼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는 뭔가 아예 한국 작품, 문학 작품이나 그런 걸 하나 선정을 해서 저희끼리 뭔가 얘기를 해봐도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아 계속 이 언어는 언어도 발전하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더 공부하고 더 따라가야겠다 이런 마음가짐도 생겼던 것 같고 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던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